텃밭이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콘텐츠는 채테크, 즉 채소테크, 청양고추 편입니다. 요즘 텃밭에서 나오는 청양고추가 남았을 때 어떻게 보관하십니까? 오늘은 청양고추 또는 매운 고추, 꿀청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양고추 또는 매운 고추를 믹서기에 갈아서 꿀에 재우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꿀 대신 설탕을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준비할 재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고추 또는 매운 고추 20개, 꿀 1컵, 대략 20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리병, 믹서, 끝입니다. 당연히 꿀 대신 설탕이나 올리고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청양고추 1개, 꿀 1컵, 설탕 1컵 또는 올리고당 1컵의 무게를 대략 측정해 보았습니다. 청양고추 1개는 대략 10g에서 15g 정도 되고요. 꿀이나 올리고당 1컵은 대략 200g 정도입니다. 설탕 1컵은 대략 100g 정도 되고요. 따라서 꿀 대신 설탕을 사용할 경우 꿀 분량의 2배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1컵이란 대략 200ml 분량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컵 1개 분량이고요. 부피가 같더라도 꿀과 설탕의 무게는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양고추 역시 크기에 따라서 무게가 천차만별이지만 재료 분량 산정에 단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별 무게 산정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청양고추 20개는 단순하게 200g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꿀 1컵은 200g으로 계산하고요. 설탕 1컵은 100g으로 산정하겠습니다. 청양고추 20개 기준 재료 손질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고추 깨끗하게 씻어서 채반에 받쳐 물기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대략 두서너 시간 정도 채반에서 그대로 건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기를 제거한 후에 꼭지를 모두 따줍니다. 이때 물로 씻기 전에 꼭지를 따면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고추가 무를 수 있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질한 청양고추를 손가락 한마디 정도로 툭툭 썰어서 핸드믹서에 넣습니다. 꿀 한 컵을 붓고 잘 섞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병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면 됩니다. 바로 드실 수도 있습니다. 청양고추 또는 매운 고추, 꿀청 또는 설탕청을 이용한 요리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냉장 보관하던 청양고추 또는 매운 고추, 꿀청 또는 설탕청을 적당량 덜어서 볶음이나 조림 등 요리에 사용하면 됩니다. 또한 각종 양념장 만들 때 필요한 만큼 덜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플라스틱 반찬통보다는 유리병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덜어낼 때는 반드시 물기가 없는 마른 수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청양고추가 한창 익기 시작입니다. 골아서 떨어지기 전에 부지런히 따 드시기 바랍니다. 이 콘텐츠처럼 설탕이나 꿀을 이용해서 저장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 같지만 고추는 병충해가 무척 많은 편입니다.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텃밭의 경우 싱싱할 때 얼른 따서 드시든가 아니면 송송 썰어서 냉동 보관하시든가 또는 10% 소금물에 삭히시든가 아니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방법처럼 꿀청이나 설탕청으로 담가서 보관하면 두고두고 드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냉동 보관이나 소금물에 삭히는 방법은 이전에 올려드린 농부의 서재 영상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텃밭에서 수확한 청양고추든 매운 고추든 아니면 마트에서 사온 것이든 드시고 남아서 고민이신 분들은 이 방법을 자신 있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냉장 보관할 경우 거의 완벽할 정도로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각종 요리에 넣으면 청양고추 특유의 얼큰함과 알싸하게 매운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을 고집하다가 상해서 버리는 것보다 백배, 천배 나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콘텐츠의 주 재료는 텃밭에서 직접 재배하고 수확된 것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저는 요리 전문가가 아닙니다. 또한 전문 농업인도 아니고요. 텃밭에서 나오는 작물을 바로바로 수확해서 먹는 맛과 즐거움은 꽤나 큰 편입니다. 텃밭 요리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 이유로 대신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